배불러. 재우야. 야, 음료수. 오, 음료수. 야, 너 이거 지금 혼자 다 먹은 거야? 아니, 내가 진짜 하나만 먹으려고 했거든? 근데 막 손이 막 가는 거야. 아, 진짜 미안해. 야, 코타 이거 혼자 다 먹으면 어떡해. 아, 너무 배고팠어. 아, 좀 남겨주든가. 미안해. 아, 그 대신 이 과일 좀 남았는데 이거 먹을래? 됐거든. 야, 이거나 많이 먹고 배탈 나나 좀. 아, 진짜 미안해. 아, 그 대신 내가 내일 진짜로 맛있는 거 쏠게. 맛있는 거? 진짜지. 약속했다. 야, 김대우 너 어디야? 아, 나 학교 끝났는데 네가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잖아. 나 지금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아. 뭐? 야, 너 나 맛있는 거 사주기 싫어서 그러지? 아, 빨리 나와. 아니야, 식중독이래. 말도 안 돼. 야, 여름 지난 지가 언젠데 지금 식중독이 걸리냐? 아, 어제 도시락 혼자 다 먹어서 배탈 났나 보지. 야, 내가 병원 가서 확인할 테니까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 오늘의 탐구 과제. 여름이 지났는데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 걸까? 대우야, 너 진짜 입원했네? 아, 진짜 아프다니까. 보면 몰라. 아, 내가 어제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갔다 온 줄 아냐. 진짜로 아팠구나. 야, 너 열 되게 나네. 어디 어디 아파? 아, 아니, 김밥 먹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열도 막 나고 배도 아프. 아,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그게 식중독 증상 맞아? 야, 너 그냥 게임 부린 거 아니지? 아, 진짜 아니라니까. 오, 지금 의사 선생님 들어오시네. 한번 물어봐. 대우는 몸이 좀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식중독은 어떤 병인가요? 선생님, 대우가요 열도 나고 배도 아프고 설사단다는데 그게 정말 식중독 증상 맞아요? 아, 식중독이 맞아요. 배탈은 온도가 차거나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불편한 증상을 모두 배탈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식중독은 병균이 직접 일으키거나 아니면 병균이 만들어낸 독소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아, 균 때문에 식중독 걸린 거구나. 아, 선생님, 근데요 왜 대우는 식중독에 걸린 거예요? 대우 친구는 어저께 뭘 먹었나요? 특별히 먹은 건 없는데 전날 엄마가 김밥 만들어 놓은 거 남아서 그거 싸가지고 갔거든요. 야, 어제 네가 다 먹은 그 김밥? 그 김밥이 어디에 있었나요? 그냥 식탁 위에 있어서 소풍할 때 싸갔거든요. 그 김밥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실온에 오래 놔둔 음식은 안에서 균이 많이 자라게 되고 아니면 그 균이 독소를 만들어내서 식중독을 일으키기 매우 쉽거든요. 아, 진짜 식중독 맞았구나. 야, 대우야, 의심해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욕심부려서 도시락 다 먹어서 벌받은 것 같아. 야, 아니야, 난 오히려 더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야, 너가 어제 김밥 다 먹어서 나는 이렇게 식중독 안 걸리고 멀쩡하잖아. 뭐? 식중독은 항상 조심을 해야 해요. 사람들은 여름에만 식중독이 많이 생기는 줄 알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가을과 겨울에도 많이 생겼었거든요. 네? 진짜 가을과 겨울에도 이 식중독이 걸려요? 그럼요. 단풍놀이나 축제 등 가을 나들이에서 도시락을 먹다가 식중독에 걸리는 사고가 잦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식중독 발생률은 여름이 아닌 가을에 가장 높았다고 해요. 심지어 겨울에도 발생한다는 식중독. 기온이 낮아졌는데도 왜 식중독에 걸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가워요. 선생님, 왜 덥지 않을 때도 식중독을 조심해야 하나요? 선생님, 여름철에만 식중독을 조심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 네, 보통 여름철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일교차가 커서 날씨가 비교적 따뜻한 낮에는 식중독균이 또한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중독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랍니다. 특히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실내는 따뜻하기 때문에 식품이 식중독균에 오염될 수 있어요. 식중독균은 냉장고에서도 자랄 수 있다고 하니까 날이 추워졌다고 안심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식중독은 균들 때문에 생긴다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균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